62. 자,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53번에 뭐냐 하면은, 지금, 353번에, 디귿만 물어봤네. 자, 일단 fx가 a가 0보다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런 상태고, fx가 a의 x제곱, gx가 b의 x제곱이라고 돼 있을 때, 야,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지금 ab가 1이면 이제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자, 봐봐잉. 디귿만 봤지? 자, ab가 1이면, 자, 상황이 이렇잖아. 지금 a하고 b 상황이래. a하고 b하고 둘 다 1번 잡을 수도 있고. 맞지? 그래프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밑에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1,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A, B 셋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어. 맞지? 이 세 가지 케이스야. 근데 지금 A, B가 1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되면 1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 1 될 수 있나 보다. 그죠? 그럼 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감수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A는 감수함수고 B는 증감수라고 해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X축이고 Y축이고 원점이다. 1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B는 지금 1보다 큰 숫자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B의 X,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y는 a의 x라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물어보고 있는 게 f의 a,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b를 찾고 있어. 그럼 f의 a를 찾으면 이 값은 뭐냐 하면 a의 a 제곱이지. 맞나? 여기다 a 넣은 거고, 그 다음에 g의 뭔데? 마이너스 b를 찾아냈다 이거죠. g의 마이너스 b를 찾으면 b의 마이너스 b 제곱이야.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뭔데? b분의 1의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건데? b분의 1이라는 것이 ab가 1이니까 b분의 1은 a다. 그죠? a입니다. b분의 1은 a라서. 이렇게 쓸 수 있지. AB가 1이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 AB가 1이므로,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뭘 따지면 되는 건데? 여기 따지는 거야. 이 그래프 필요 없고, 요 그래프만 따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디 부분에서 A가 있고, 1이 있고, 여기가 B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값은 뭘 찾는 건데? f의 b 찾는 거잖아. 맞나? g의 마이너스 b가 f의 b라고. 그럼 fa가 크나 fb가 크나? 감수함수니까 fa가 더 크다. 이거 작은 거의 상수가. 그죠? 이것이다. 따라서 f의 a하고 f의 b 중에서 뭐가 작다고?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F의 A가 뭐보다 G의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숨이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망가지겠지. 아무것도 못 봐요. 원래서 막 내가 이거 그때는 공부 안 해. 그래도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시험까지. 중2 자유학기제 아니에요? 중2도 지금 3학년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중2는 괜찮지. 아니 중2도 지금 자유학기제. 아니다. 중2 정도 괜찮아? 우리 학교는 지금 자유. 왜 우리 고2지? 난 중학교 때 학교 탈출 했어야 했어. 보겠습니다. 자, Y는 몇이십니까? Y는 뭐냅니까? 절대값이 2의 X 빼기 2A. 여기다가 더하기 A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Y는 10하고,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지금 A, FA가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네. FA가 2가 되게 하려면, A의 값을 다 합한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2의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자, 일단 문제에서 A의 값이 뭐 약순 점순지 안 나와 있고, 일단은 이 그래프가 만약에 2A보다 크다면, E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2A 되잖아. 그럼 양수잖아. 절대값 그대로 풀리잖아. 맞나? 그럼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는 거야. 맞나? 그럼 어디를 선부터 두 개 만나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단 말이고? 어쨌든 간에 꺾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꺾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꺾여진 다음에 Y축 방향 A만큼 또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자, 2x-2a면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데 2a가 양수라고 볼, a가 양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아까 설명했다, 그죠? 맞나?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2a만큼 여기 갔을 거야. 이렇게 생겼겠지. 원래는. 그죠? 맞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접어 올린다는 얘기다. 절대값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단이야. 여기 2a 되고, 접어 올려버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림. 됐나? 얘들아,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 이제 필요 없고, 이거를 또 이제 벌써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죠?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a만큼 올려버리면 정근선이 뭐가 되겠어? 3a 되겠지. y는 3a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a만큼 올렸으니까, a만큼 올렸으니까.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거고, 얘가 정근선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A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 그러면 이제 Y는 뭐하고? 10하고 그치? 교점의 개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FA라고 얘기했거든? Y는 10하고 그럼 Y는 10이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다. 됐어? 그러면 이 A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0보다 어떻게 되는데? 밑에 있어야 될 거고. 3A는 뭔데? 1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나? 그죠? 그래서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나? Y는 절대값 2X-2A 플러스 A의 그래프는 2와 같고, Y는 10과 교점.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A가 10보다는 작고 3A보다는 아니 A가 10보다는 크고 3A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 A고 잊어버렸고 저것은 2A였는데 올라가서 A 이렇게 되겠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A가 뭐보다? 10보다는 작고, 자, 요거니까 정리하면 3분의 10보다는 크다 되겠네. 맞나?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어? 3.1마니까 4, 5, 6, 7, 8, 9. 요렇게 되겠네. 맞나? A는 정수니까. 계산하러 가고, 9, 15, 그죠? 아, 22, 30, 39. 따라서 39가 답이 돼 말이지. A가 정수인 거라고 생각한다. Sorry. 이렇게 설명해 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관건이겠다. 됐나?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점이지. 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 보통. 보통 근데 Y는 A하고 고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데를 찾는데, 이거는 그래프로 움직여야 된다. 그럼 더 내려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 줌. 됐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넘겨도 돼? 가져왔어? 57번. 와, 다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져. 진짜요? 예. 한 시간 넘어갈게요. 네. 자신감, 자신감 부어야 돼. 자신감 가져. 자, 할 수 있지? 진짜. 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y는 a의 2x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y는 a의 x 이렇게 올라가서 y는 a의 2분의 x 자 이렇게 섞어서 얘가 y는 b 여기 만나는 점을 a 수직으로 내려서 이 점을 b 그 다음에 이 점을 b 이 점을 c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e 라고 돼 있다. 이때 B, C, E의 네, 넓이를 구하라라는 얘기야. 나와 있는 거는 A, C의 길이가 6인 거 나와 있습니다. 6. 그리고 요 넓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얼마야? 6이가 이것도 6이라고 나와 있다. 됐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두 개고 지금 모르는 게 몇 개야? 두 개다 그치? A하고 뭐 T하고 두 개 모르는 거야. 식 두 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 요거, 그냥,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은, 뭐, A하고 T 둘 다 나오겠다. A하고 T 둘 다 나오면 B, C, 뭐, E 좌표 다 나올 거니까 다 구하면 되, 풀면 되겠죠, 그죠? 맞나? 그러면 A 좌표에 A, Y 좌표가 T다, 이거죠? 맞나? A에 Y 좌표가 T다. Y 좌표가 T니까, A, EX는 T에서, X, EX는 로그 A의 T 이렇게 되고 맞죠? 그러면 X는 얼마야? 2분의 1 로그 A의 T 될 거고 그럼 A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로그 A의 T 콤마 T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B 찾기 위해서 A의 X는 T 에서 x는 로그의 a의 t 해서 b 좌표가 로그 a의 t 콤마 t라고 잡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2분의 x는 t 에서 2분의 x는 로그의 a의 t 그러면 x는 2로그 a의 t 해서 t 좌표가 2에다가 로그 a의 t 콤마 t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a, b, c 됐나? 그러면 성분 a, c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성분 a, c가 6에서 자 뭐에서 보면은 2로그 a의 t 빼기 로그 알걸? 2분의 1 로그일걸? 로그 A의 T는 얼마야? 6. 6이다. 내려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정리하면 얘가 2분의 3 로그의 A의 T는 6이다. 날아가니까 2가 2.
따라서 로그의 a의 t는 4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나? 뭐 특별한 거 하나 없어요. 그죠? 그냥 좌표 다 잡아가지고 b 잡았는 거야. 시간이 찾았어. a 무조건 t 뭐 아니면 a 로그 a의 t는 4 잡으면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 ABD의 넓이가 6인 거 이용하면 되거든? 그죠? 그럼 바로 D의 좌표가, D의 X좌표가 지금 뭐 잡았냐면 A의 X좌표를 갖다 말이야. 얘에 대한 얘기지. 맞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X좌표에 갖다 넣어주면 뭐가 되는지, D의 Y좌표가 뭐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 그죠? 점 D의 X좌표가 2분의 1 로그의 AT 힘으로 그죠? 갖다가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올 거 아이가 A에다가 2분의 1 로그의 AT 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에다가 로그의 A의 루트 T 정리하면 얘가 루트 T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가 나온다. 따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T 빼기 루트 T 된다. 이 말이야.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아주.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DB. 삼각형 ADB가 얼마? 6에서. 그죠? 뭐 하면 될까? T 빼기 루트 T에다가 곱하기. 자, AB의 길이는 얼마야? AB의 길이. B가 얘고. A가 얘니까 2분의 1 로그 AT다, 그죠? 로그 A의 T.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얘가 6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로그 A의 T가 4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가 4인 거야, 맞지? 맞나? 그러면 요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T 빼기 루트 T는 얼마? 6된다, 이 말이야. 맞나? 오케이? 루트 T를 6으로 하자. 유 제곱 빼기 유 빼기 6은 0 1 2 3 여기 마이너스 유는 3 또는 마이너스 2 됐어? 유 양수지 그죠? 유가 양수이므로 유는 3 루트 t는 3 t는 얼마? 9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a 구하는 거야? 아니네.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A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T가 9니까 T가 9니까 이제 A 값도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A 값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있네. BC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T가 9인 거를 찾았고 이해 안 되니까 없지? 뭐 특별한 게 있지? 한 개. 하나 뭐 아이디어 여기 한 개네. 요거. 요 형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데 요거 제곱하면 요거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풀어버렸다. 그죠? 그럼 t가 9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t가 9된다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그죠? a 4제곱은 9다, 그죠? 맞나? 로그 a의 t는 4에서, 로그 a의 t는 얼마? 9는 4. 그럼 a의 4제곱은 9. 맞나? 그럼 a가 양수다, 이거죠? 맞나? a가 양수이므로. 저 A의 제곱이 3인 거, 그죠? 맞나? 그러면 A는 얼마다? 루트 3. 잡은 거지. 자, 다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삼각형 BC의 넓이 찾아야 된다, 그죠? 삼각형 BC의 넓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BC의 넓이. 자, BC의 넓이 찾으려니까 BC의 길이 찾아야 된다, 그죠? 맞나? B좌표에, C좌표에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빼면 로그 AT다, 그죠? 4네. 곱하기. 자, 높이는 C의 Y좌표거든? 자, C의 Y좌표하고 E의 Y좌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C의 X좌표가 뭐냐 하면, C의 X좌표가 얼마야? 2로그 AT. 2로그 AT가 4잖아. 그럼 8콤마, 8콤마 T가 뭐였어? 9. 8콤마 9야. 됐어? 얘가 8이라고 얘들아. 오케이? 얘가 4니까. 그럼 8이다. 그럼 8 넣었을 때 한 두 값 찾아야 되는데, 얘가 y는 ax잖아. 그러면 8 넣었을 때, 그러니까 a의 8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A의 8제곱 빼기 A의 4제곱. 맞나? 4제곱. 요거 되는 거거든? 곱하기 2분의 1.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 4다에 4. 4제곱. 됐습니까?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제곱이 4제곱이 9니까 4 곱하기. 제곱하면 되니까 81 빼기 9에 2분의 1. 얘가 2.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72가? 144네. 144가 맞춰야 되라고.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한 개씩 잡아가지고 해서 자꾸 잡아보면 돼. 뭔데? 힙합 아닌가? 뭔데? 랩하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59번. 59번 대소비가 하는 거잖아. 그만하라고. 소도 화상이야. 이태원 클럽방 안 됐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여자들이 안 되어내나? 학원, 집, 학원, 집. 지방공원? 아, 지방공원 괜찮아. 야, 괜찮아. 아, 매점이탄 괜찮아. 지금 그래서 여기 다리 한쪽 못 써요, 지금. 왜? 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안 써. 내가 그렇게 진짜 아파요. 한쪽 못 써요, 지금. 나도 족구 해가지고 맨날 다리 아프고 그러자. 근데 이제 괜찮아요. 계속 꾸준히 하고. 계속 해가지고. 저는 학원 여기, 여기 그 근육 생겨가지고. 오. 아, 여기, 여기. 아, 그거를 보이지? 아, 원래? 아, 내가 보이지? 안 걸려서 그래. 자, 왜 더 살 빠지지 않아요? 조금 한 3시간씩. 아니, 쌤 그래도 계속 먹잖아. 후에 먹자. 회식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초코하고 가봐줄 짜면 먹고 초코하고 소주 먹고랑 이제 마이너스. 와, 술 진짜 살찌지 않아. 핸드폰 마시지 말고. 핸드폰 마시지 말고 해봐. 친구들 메시지. 어? 메시지. 11시 오라고 잠깐. 나 했는데 이미 말했어? 나 꺼풀이 없어. 언제 말했어? 12년 전? 아는 몰라. 나는 원래 손을. 쌤 뭐 없어. 빨리 들어가지 마. 없어. 나 어디가? 왜 쌤한테? 쌤한테? 아니 없다니까. 그만. 쌤한테. 쌤 미안하다. 쌤 차가 있어요. 차. 아니 없다니까. 쌤 돈 많아. 쌤 지갑을 안 구하니. 돈이 팔팔이지. 아니 요새 돈이 없어. 카운트 있죠. 돈 없는데 원자 쌤한테 얼굴 올려달라고 안 되겠지? 어 쌤. 그대로 짜증나. 그러면. 다른 사원하고 조직 공고 그럼 잘리고 다시 입사 지원 해야지. 그러니까. 와 재밌겠다. 자, 봐봐 59번 보자. 어렵지 않거든. 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뭘 모르냐면은 이걸 몰라서 그래. 일단은 두 개의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뭐 이용하나 재미나.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원래 어떻게 이용하? 두 숫자 어느 게 큰지 판단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지. 두 개 빼본단 말이야. 빼갖고 양수냐, 빼갖고 음수냐, 빼갖고 0이냐. 이거 따지잖아, 원래. 맞지? 근데, 요거 말고도 우리 치수에서는 많이 따지는 게 있습니다. 뭘 따지는 거야? 나누기 하는 거야. 나눠가지고 얘가 양수,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양수, 양수일 때. 자, 나눠가지고 1보다 크냐? 나눠가지고 1보다 작냐? 나눠가지고 1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대기야? 옆에 뽑으면 A가 B보다 크잖아. A가 B보다 작잖아. 양수니까. 그죠? A랑 B랑 같잖아. 이거 판단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번 문제는 지금 이거 따지는 거야. 나눠끼리 이용해서. 지수 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버리면 지수끼리 빼지니까 계산이 간단해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59번 같은 경우에는 자 A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루트 2에다가 루트 3, 루트 3에다가 루트 2, B는 루트 2에다가 루트 2. 와, 왜 숨차노? 3에다가 루트 4. 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 루트 6에다가 루트 3 돼있어. 좀 쉬다 할까요? 아니 쉬죠. 아니
됩니다. 자, 일단 나눈 게 알 거야, 이제. B분의 A, 뭐 A분의 B, 뭐 해도 상관없다. B쌤은 B분의 A를 할게. 자, B분의 A 하면은 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3 분의 루트 2에다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2 됩니다. 자, 계산되는 거는 뭐지? 빛이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될 거니까 얘를 써주면 루트 2에다가 얼마입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루트 3에다가 뭔데? 루트 2 빼기 루트 3 된다고. 됐어? 자,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걸 치수를 또 각자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만드니까 맞지? 마이너스 빼내면 치수밖에 만들어줬잖아. 맞지? 그럼 루트 2에다가 루트 3 빼기 루트 2고 곱하기 얘가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2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얘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2에 루트 3 빼기 루트 2야. 됐어? 얘는 양수지. 밑이 뭐야 지금? 1보다 작지? 맞나? 1보다 작은 애 감수함수에서 양수 함수값이 뭔데? 1보다 크나 작나? 감수함수에서 양수값에서는 함수값이 1, 얘가 1이니까 1보다 함수값이 작다고. 얘가 1보다 어떻게 했다고? 작다고. 맞나?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고 있어. 됐나? 근데 C보면 얘 어떻게 생겼어? 루트 2에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에 루트 3제곱이지. 지금 루트 2하고 루트 3에 번제곱 하는 건데 사실은 C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제일 큰 느낌이 온 거 아니야? 둘 다 루트 3, 루트 3제곱은 C가 제일 큰 거라서 바로 보인다는 거지? 맞나? 근데 굳이 하자면 B하고 C 나누면 돼. B분의 C 해주면 돼. 그냥 바로 할게. 나눔 정리해서. 자, B가 요거 돼 있으니까 C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 2에다가 루트 3 빼기 루트 2 되고. 그죠? 여기에서 이거 뺐으니까 없어졌어. 끝났네. 얘는 1보다 크잖아. 맞나? 밑이 1보다 크네. 걔가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1이니까 여기 상수값은 1보다 크다는 얘기지. 됐어? 따라서 우리가 얘가 1보다 크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C가 B보다 크다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C가 B보다 크다라고 만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가장 큰 게 뭐야? C, D, A. 전부 보시면 D, A. 기억하세요. 지수에서는 크기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알겠나? 오케이. 로그에서는 빼기를 사용을 많이 하겠고, 더하기 빼기 하면 지수끼리 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누거나 하는 게 되니까, 되는 거고, 지수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 61번. 어? 1, 2부에서는 긴 거죠. 뭘 실전 아니냐? 얘 좀 살려달라. 뭘 살려줘? 받쳐놔. 뭐지? 뭐랑? 받친 거 아니냐? 아. 자발적으로 받잖아. 자발적으로 오고 자발적으로 오나? 아? 아니 자발적으로 오고 타발적으로 나가지. 아니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야? 누가? 자발적으로 오지만 타발적으로. 아니. 네, 반복받아서 자발적으로. 그렇지. 오는 거는 자유지만 가는 건 자유가 아니지. 그렇지. 애기들만 불쌍해. 애기들 왜 불쌍해? 애기들 왜 불쌍해? 힘 좋지. 왜 애기들 아니 여기 오는 애기들. 아, 아 그거 나였네. 지금 보면은 D, E, C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일직선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 느낌이. 왜요? 언제에서 꺼져야 돼? 하직선이 왜 있어요? 아, 뭐야? 왜? 저게 뭐야? 아? 착한 사람 눈으로 직선으로 보는데. 재민이 맞지? 뭐, 직선? 직선으로 보이지. 아니, 그 문제에서 E, 그 D, E, C가 하직선이 있다고 해야 돼.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아, 나는 다 직선 되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나 왜 여기 가는 줄 알지? 지 얼마나 잘 그랬는지 알고. 야! 이 사람은 내가 너 싫어하네! 안 돼, 이거 1점 맞자! 오케이. 아, 진짜? 아니, 미술하고 능력은? 미술하고 그만두랬지? 그만뒀어요. 그만뒀나? 네,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예. 6년 동안 나무만 그렸어. 나도 나무만 그리는데 미술하고 해서 풀 색칠하는 거.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는 미술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었는데. 아, 나 태권도. 아, 태권도 다녀요. 아, 태권도는 다녔어. 다녔어요? 어. 아, 1품까지 땄던 것 같은데. 어, 완전 다녀. 1품? 미친. 아, 우리 1품. 네. 아, 그거 땄어. 아, 나를 포기하네. 바로 그냥. 아, 깜짝이야. 1품까지 땄는데. 아, 그래서 1품. 너무니 다녀보기. 아니, 아니. 그니까, 초등학생들은 그, 단은 안 주고, 1품을 주고, 중학생들은 1품이나 1단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중학생들은 중학생 이상은 1단을 주고, 논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밑에는 전부 다 1품을 주고. 근데 쌤, 4단 넘어가면 이제, 사범할 수 있지. 네, 예, 나는 4단 넘어가. 오. 근데 요즘은 4단까지 가는 별로 안 힘들어. 아, 그래요? 내 어릴 때는 4단이면 되게 높은 거였는데, 요즘은 최대한 다 4단 넘잖아. 그 돈 주고 다 딴다던데. 진짜요? 지금 서 그 뭐, 확실한 건 괜찮아. 대박 나왔다. 까불 어쨌든 간에, 봐봐. 자, 이 뭐야? 어, 문제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함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y는 8의 x. y는 4의 x. 또 너희들 못할까봐 여기 x 좌표까지 잡아줬잖아. 아주 친절한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d 좌표, e 좌표, c 좌표를 잡아가지고 걔네들이 한직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 같다는 거 가지고 씩 세우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그죠? d 좌표 얼마야? a, 아, 어, a, 4의 a 제곱이고. 그 다음 a 좌표는 a, 8의 a 제곱 될 거고. 맞나? 그럼 D좌표는 뭐야? D좌표는? 0.8의 A 될 거고. 그 다음에 E좌표는 얼마야? E좌표는 말해. B의 X좌표가 얼마야? 아, B의 Y좌표가 얼마야? 4의 A잖아, 얘가. 4의 A제곱이라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4의 A 돼야 되는 거니까, 자, 2의 2A가 2의 3X 되는 건 X가 얼만데? 3분의 2A 된다고. 얘네는 3분의 2A라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A, 4의 A 된다는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냥. 원래 설명 쭉 채워야겠지만, 그냥, 여기 Y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Y좌표에 갖다 놓으면 X좌표 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예. 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E좌표 나왔고, C좌표는 얼마인데? A, 0이잖아. 맞나? 그러면 B, E, C가? 어, 점, D, E, C가 한직선 위에 있어. 선 위에 있으므로, 그죠? 뭔데? A, 기울기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의 기울기가 다 같다. C, D의 기울기하고 C, E의 기울기 같다고 설명되겠네. C, D. 직선 C, D의 기울기와, 직선 CE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CD의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8A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E의 기울기가 3분의 1A 분의 마이너스 4의 A 될 거고. 맞나? 그럼 일단 A가 지금 양수거든.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A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의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A를 됐나? 그죠? 양변에 4의 A는 나누면 어떻게 되나? 뭐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4의 A 나누면 얘가 2의 얼마인데 3A는 3 곱하기 2의 2A거든. 나누면 2의 A가 3이란 얘기잖아. A는 뭔데? 로그 2의 3이야. 끝.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함수 그래프 있는 문제 거의 다 질문하고 있는데 좌표 설정만 다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가 이래 많이 오는 거는? 됐나? 아, 자, 392번. 요게 좀 어렵네.
362로 보면은 y는 3에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마이너스 9하고 y는 12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자연수에 대해서 x의 n제곱이 두 함수 뭡니까 그 요 두 개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의 bn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선분 a의 bn 위에 있는 정수 개수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 fn이라고 얘기했을 때 fn하고 fn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했을 때 개수하고 그제 그 앞에 있는 개수하고 개수가 변화가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 뭘 잡아줘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X축 Y축 자, 전분선이 마이너스 9 예, 전분선이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전분선이 뭐가 되는 거고 12다 그랬어 12 왜? 얘가 y는 12 너무 길어 줄일까? 12니까 좀 더 줄여볼까?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있어 자, 전분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그래프는 감수함수지 9분의 1이 뭐니까 맞지? 얘네가 지금 무슨 말인지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그리고 옆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0 넣었을 때 3에 11제곱 겁나 크네 그죠? 맞나? 거기다가 마이너스 9 된 거니까 엄청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오겠네요. 9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계속 올라가는 건데 전분선 같은 거 아니래? 쭉 올라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y는 이제 뭐야? 12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이니까, 감수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뭔데?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12만큼 병행이동 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전분선 12 돼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그죠? 0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얼마야? 0 넣었을 때 함수 값. 0넣으면 1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니, 그죠? 마이너스? 4. 4가, 뭐 한 이쯤에 있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던 얘기야. 됐어? 그, 여기에서 이제 선분해가지고, n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n 잡아서 얘를 an하고, 여기 bn이라고 잡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수 개수를 fn이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개수 여기에 자연수 넣으면 여기 자연수 넣으면 어차피 정수돼 요것도 x에다가 n 자연수 넣으면 어차피 정수돼 맞지 정수 그럼 정수부터 정수까지니까 개수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개수에다가 빼가지고 뭔데 1 대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나? 무슨 얘기 하겠나? 여기 함수값의 개수에서 여기 함수값의 개수 그죠? 분수가 나오는구나 일단은 맞지 만약에 정수가 나올 때는 빼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N하고 F의 N 플러스 1하고 그 개수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이 사실은 n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뭔데? 점점 늘어나잖아. 그지? 늘어나다가 어떻게 되겠어? 거의 여기 전분선이 붙었을 때는 뭔데? 둘 다 전분선이 붙었을 때는 안 늘어날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죠? 그럼 둘 다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an도 이제 더 안 늘어나야 되고, 위쪽으로 더 안 올라가야 되고, 정수의 개수가 더 이상 위에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bn도 마찬가지로 더 밑으로 정수의 개수가 안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옆으로 갈수록 한 칸 늘어날 때마다 이제 뭔데 개수가 더 많아지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소수점에 가까워지면 그제? 소수점에 가까워지면 어때요?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는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an하고 bn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차이가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죠? 그러면은 AN이라는 것이 요렇게 요거를 만들어가려면은 AN의 Y좌표, 그지? Y좌표와 어떻게 되는 거고? 얘가 10이니까 1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보다 그지? 커야 된단 말이겠지, 그지? 만약 같아도 상관없겠다, 그지? 거기 마지막 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F의 M 플러스 1을 FN을 만족하려면 AN의 Y좌표가 와 AN과 BN의 AN, BN의 Y좌표가 와 정근선 사이의 거리가 1 이하여야 된다. 이면 된다. 1보다 작아서 얘가 딱 1 됐을 때 1보다 더 커지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사이가 간격이 없으니까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얘대로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AN의 X좌표가 X가 N일 때, 그죠? 이 좌표를 찾으면 AN의 X좌표가 12 빼기 2에 마이너스 N 플러스 4. 얘가 Y좌표고 정근선이 12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2에서 얘를 뺏는 값이 이제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뺏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에서 마이너스 9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1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를 빼야 된다. 마이너스 9를 빼면 요 값이 1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얘네랑 무슨 말인지. 그럼 정리해주면은 얘가 얘 마이너스 n 플러스 4가 1 이하고 그 다음에 얘가 9 없어지니까 3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1 이하다 이 말이겠지. 그럼 얘가 지금 얘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럼 얘가 n이 4보다 크거나 작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뭔데? n이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된다. 따라서 n이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고 n이 자연수다, 그지? 자연수이므로 최소값 얼마? 6이다 라고 잡으면 됩니다. 5.5인가 맞지? 그래서 6이 최소값이다 라고 잡으면 됩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얘는 이제 더 이상 정수가 안 나오게끔 하더라도 밑에가 정수가 나올 수 있잖아. 얘가 늘어나면서 여기는 조금씩 줄여서 한 개씩 두 개씩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막아야 한다고. 이쪽도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여기부터 여기 간격이 아무 빈고 이제 추가하더라도 이 길이가 이제 좌표가 이제 안 생기면은 더 이상 정수좌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정수좌표가 문제 안 없으면 더 이상 안 생기면 되겠다. 그 양쪽 다 정수 개수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63회. 아, 왜 있니? 이렇게 다 잡았나? 네. 아. 이 넘어가야 되나? 진짜 애매한데. 아니야, 나는 이겼어. 나도 너무 넓었어. 나는 그냥 했다. 그리고 모자라면 뒷자리 한번 쳐면 되지. 아, 기분 더럽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기분 더러웠었는데. 어느 순간도 인정하면 된다. 아, 세상에 완벽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면 돼.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고,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쓴다고 써.
아, 우리는 아니다 이거. 좋아. 우리는 그 저기 다르대. 원래 정규 시간이 10시 반이야. 아? 원래 정규 시간을 10시 반이라는 거. 아, 맞지. 원래 정규 시간은 10시 반이지. 다른 쌤이잖아, 쌤. 쌤이 그 애들 잘 못 가르쳐갖고 정해진 시간 내 아이들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어. 어, 그래가지고 쌤이 시간을 계속 추가시키는 거니까 쌤이 추가도 시키는 거니까 그거 너가 좀 이해해. 아, 다 내 잘못이지 뭐. 어쨌든 결론은 어쨌든 결론은 생이 잘못을 알 거잖아. 아, 맞나요? 맞잖아. 됐어.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많이 다녀봤어. 다른 반 애들 좀 좋게 해줬어. 똑같이. 자, 보자. 어, 지금 문제에서 범위가 나와 있어. 저 범위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고, 어, 이 범위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B-A의 최소값 찾아냈거든? B-A의 최소값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B는 최대, A는 최소. 최대, A가 최소가 되겠다. 자, 최소 찾아도 반대네? 어, A가 최소. 아, 쌤 들어봤는지. 자,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죠?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다. 그러면 B가 A가 이제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몇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딱 만족하는지 찾으면 되잖아. 맞나? 그래서 저 두 개가 어,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아, 일단 A하고 B가 지금 상수야, 양수, 함수가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가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2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서 감소함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x축, y축. 그렇죠?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함수겠죠, 그죠? 그리고 평행이동은 y축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전근선은 그대로 내려있고 연결했을 때 함수값은 얼마냐면 2단 말이겠지, 그죠? 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어, 5니까 얼마? 30. 32죠?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30이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야? 2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2에서의 함수값 2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치? 맞나? 8분의 2네. 8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오케이? 어.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요 그래프가 어떻게?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범위 안에서. 어차피 감소하니까 지금 그러면 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도 감소야. A가 만약 음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가능해.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A의 최대값이니까 A가 음수면 무조건 되겠지. A가 음수면 무조건 일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무조건 돼. 이해돼? 이 범위에서 당연히 이 값이 항상 음수되는 거니까 항상 되는 거라. 그치? A가 음수면 항상 되는 거고 A가 양수인 부분에서도 되는 것들이 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에 이너스 때 함수값이 뭔데? 또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고 여기 이너스, 아, 마이너스 이너스 때 함수값이 그죠? 32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너스 때 함수값이 뭔데? 얘보다 또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그죠? 8분의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래프 그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첫 번째. 세컨드리 아니고. 첫 번째. 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에다.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에서. 그죠? 어. A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는 항상 성립. 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일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 함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냐면 4A가, 4A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나? 그 다음에 X는 2에서 함수 값이 이 4분의 1인가? 맞지? 응. 그럼 이 값은 뭐보다 8분의 1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돼. 됐어? 그럼 결국에는 A가 뭐보다? 8보다? 나는 4, 8, 30이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얼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둘 다 돼야 되잖아. 맞나?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A의 최대값이 2분의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건?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얘도 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음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B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 범위에서 얘가 무조건 더 커져버리니까 안 된다. B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 2에서 양수값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양수값은 32보다 커야 되고. 여기에서 2에서 양수값은 뭔데? 8분의 1보다 또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나, 김재민이? 네. 저 새끼 공식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슨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함수에다가 지수함수에 로그함수도 이제 뭐 E 그래프랑 뭐
엄청 복잡한 거 많거든. 지수 함수하고 로우 함수 곱했는거 그래프 그리기 많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런 것들을 더 복잡한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 굳이 지수 함수 로우 함수 간단한 거는 다 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문과생들은 해봐야 돼. 지수 함수 로우 함수 그다음 또 무슨 그래프 있는 거? 쌍. 어 그렇지 쌍과 함수. 뭐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정형화 돼 있잖아. 나와 있는 거 그거 그대로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만 어려운 게 없어요. 다 배우면 되는 그대로 평행이동만 잘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65번 65번은 함수 fx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넓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ak 좌표가 얼마야 알아? ak 좌표 k, 지금 2의 k네? 맞죠?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p의 좌표는 k 플러스 1, y 좌표는 똑같아서 이렇게 되겠지. pk 플러스 1이고. sorry. p의 k 플러스 1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a의 k 플러스 1. 그럼 a의 k 플러스 1은? 뭐 그냥 여기에서 k 플러스 1, 2의 k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했으니까 넓이 sk 잡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여기서 x는 길이 1. 하나. x좌표 길이 1. 그죠? 밑에서 1.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거든. 그러면 2의 k 플러스 1 빼기 2의 k.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sk 된다. 이 말. 맞나? 아니, 이게. 오케이, 맞는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얘. 자, 얘 뭘로 구분할 수 있노? 공통으로 그랬는 게 뭐가 공통으로 그랬어? 그렇지. 2 빼기 1 곱하기 2분의 1.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나누기 위해서 2의 k-1입니다. 됐나? 그럼 1부터 어디까지 다 됐는데? 10까지 다 나와. 그럼 S의 FA는 S의 얼마라고? 1. 1. S의 2. 블라블라 해서 S의 10까지라고. 그러면 2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블라블라 해서 2의 9제곱까지네. 그럼 2의 45네, 맞지? 지수비 다 되는 게 1부터 9까지 하면 45라 해요. 따라서 2의 a 제곱은 2의 45니까 a는 얼마? 45다. 엄청나잖아. 맞지? 그래 진짜 됐다. 죽겠다 이거.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일반 포스트 써요. 없다 그거 썼다. 아야. 이게 진짜 편한데? 요즘 그게 더 비싸졌다. 응? 여름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비려가지고 그게 더 비싸졌더라. 네 근데 차이가 진짜 있잖아. 와 이게 팔도 숨쉬기 편하다. 숨쉬기 편하지 뭐 감염 될 수 있잖아. 아 이제 뭐 이태원 너무 없으면 우리 편하게 다니지.
1 알고 있으니까. Sorry, B입니다. A는 2분의 1. 기억에다가 B는 1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F의 2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건데? F의 1에 2분의 1 제곱 되잖아. 맞아? 그럼 F1이 64니까 64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8이 되는 말이네. F의 2분의 1 찾았네? 8이라고? 하나? 그럼 F의 3분의 X하고 F의 6분의 X 찾으려고 A에다가 이제 2, B에다가 6분의 X 잡을 거야. A는 2, B는 6분의 X를 어디에 대입한다? 기억에 대입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2하고 대입하면 F에다가 3분의 X가 된다, 그래? 맞나? 그러면 F에 6분의 X에 몇 제곱? 제곱된다는 얘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에 2분의 1, F에 3분의 X, 빼기 F에 6분의 X는 0에서 요 값이 얼마? 8. 요 값이 F에 6분의 X의 전체의 제곱 빼기 F의 6분의 X는 0 된다. 그럼 F의 6분의 X로 묶어주면 얘가 8F의 6분의 X 빼기 1이다. 그죠?는 0 된다. 근데 문제에서 그 시역이 뭐냐면 양의 실수제 집합이니까 얘가 얼마겠는 거죠? 그냥 수제. 0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지. 시역이 양의 실수제 1로 실수 전체 집합이므로 이므로 F의 6분의 X가 0이 아니다. 따라서 F의 6분의 X는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됐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기억을 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어낼 거란 얘기. F가 뭔지 모르니까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6분의 x인데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6분의 아니 b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6분의 x 넣을 거야. 그러면 a는 6분의 x, b는 1을 기억에 대입하자. 그러면 얘가 f의 얼마야? 6분의 x는 fb니까 f의 1의 몇 제곱? A 제곱이니까 6분의 X 제곱 된다는 얘기.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64의 6분의 X입니까? 64가 2의 6제곱이거든? 그럼 2의 X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2의 X 제곱은 2의 마이너스 3 제곱에서 X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넣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X 만들어야 되고 2분의 1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뭘 넣어야지 쟤네들이 나오는지 생각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 과정 없이 바로 얘를 구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겠네요. 2x니까 3분의 x 되려면 여기에 막 뭐 대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됐나? 오케이? 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69번. 맞아요. 369번 되겠어. 자, 뭐냐 하면은, 4의 x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해가 뭐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됐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가지고, 그러면 얘 가지고 2x의 범위 잡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하고 1 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2x를 t라 하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2분의 1, t가 2분의 1보다 크고 t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지. 됐어? 두 번 합법 쓰면 되겠네.
C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 의 두근이 T는 2분의 1 T는 2분의 1 또는 T는 1임으로 맞아? 등계에 의해서 의해 2분의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 2분의 1 곱하기 1이 B된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B는 2분의 1이다. 잡아줘서 끝나죠. AB 찾았네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방정식은 풀어라 했는데 그러면은 뭐 풀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 거죠. 3이 됐으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3A라 했거든? 3A면 마이너스구나. 3A 마이너스 2분의 9 그죠? 애고 얘가 2분의 1의 X 될 거고 그 다음 P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4B니까 얼마입니까? 2네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T로 지원해가 T를 지원했으니까 U로 지원하면 되겠네. 2분의 1X를 U 아 하자. 그러면 2U 제곱 빼기 9U 플러스 18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2 곱해도 68 되면 잘했네. 맞지? 이렇게 맞나? U 제곱? 2U 제곱 마이너스 9U 맞잖아?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럼 1이고 4, 1이고 이제 8이고 1이니까 마마 붙이면 되겠네. U가 4,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치?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돌려주면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 얘가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해봐요.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제 결과는 카톡으로 남겨줄게요.